19절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라. 아니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 매미 소리가 참 제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데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제일 먼저 주셨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을 주셔서 양심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양심으로 심판받아서 승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양심의 재판에서 저는 승리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 모두 모두 누려서 그 누림대로 축복을 받아내는, 이루어내는, 환난 중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요. 여러분 승리합시다.